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인텔 이북 플랫폼 기반이며 16형이라는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360도로 돌릴 수 있으며 터치와 스타일러스 펜이 지원되면서 시측 무게는 1.4kg대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노트북을 들고 왔는데요. 뭐 이미 알고 들어오셨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노트북은 LG 그램 360입니다. 오늘은 한 5일 정도 짧아서 아쉽긴 했지만 이 16형 LG 그램 360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크기 대비 무척이나 커진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기존의 15형 노트북들과 전체적인 크기는 다르지 않거든요. 하지만 베젤을 상당히 줄여서 16형 디스플레이를 넣었는데요. 이 베젤은 흔히 남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젤이 넓으면 투박해 보이고 옛날 제품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엔 베젤리스라고 부르면서 남는 공간들을 타이트하게 줄여버리는 게 추세죠. LG 그램 360도 이 추세에 맞게 제대로 각 잡은 게 보이죠? 이각이라면 군대에서도 선임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도 미국 국방성 테스트를 통과하여 각은 물론 내구성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크기는 가로 357mm, 세로는 249mm, 두께는 16.59mm로 15형 크기에 얇은 두께를 가진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게도 16형 제품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볍습니다. 실측시 본체는 약 1440g 수준, 어댑터까지 올려놓으면 1700g은 살짝 넘겨요. 물론 기존 그램이라는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생각했다면 이런 표정을 지었겠지만 그램 16형과 같은 대용량 배터리, 16인치 디스플레이부터 그램 360만의 특징인 360도 힌지, 와콤 AES 2.0 펜을 생각해본다면 종합적인 기능에서는 LG 그램 360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포트는 AC 단자를 삭제한 게 눈에 띄고요. 대신 썬더볼트 4를 두 개 넣어서 트렌드를 잘 반영했습니다. 당연히 PD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측은 USB 타입 A 3.1 하나가 있고요. 슬립 버튼과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HDMI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USB 타입 A 포트는 하나만 있습니다. 다행히 HDMI 포트는 기본 제공되는 어댑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문제는 해결했고요. USB 연결은 블루투스 지원 장비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USB 허브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갑은...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화면 크기 깡패 수준이고요. 해상도도 2560x1600이라서 풀 HD 해상도와 픽셀 수를 비교해보면 약 2배가량 많습니다. 실제로 보아도 훨씬 미려한 디스플레이인데요. IPS라서 측면에서 봐도 화면이 어두워진다든지 색이 왜곡이 되는 현상도 적었습니다. 다만 글레어 패널을 사용하고 있어서 배경이 반사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눈으로 보면은 깔끔하고 선명하고 시원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좋다는 거를 측정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모니터 측광 장비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sRGB는 측정한 개치인 100%, P3는 99%를 보여줬는데요. sRGB는 대략 120% 중반쯤일 거라 판단이 되고 미국 영화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은 P3에서 99%가 나왔다는 건 이미 RGB를 표현하는 색 영역에선 상당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화면 밝기는 100% 시에 301칸델라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모니터도 300칸델라가 넘어가면 밝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조금 더 밝았으면 이러한 욕심이 당연히 나긴 하지만 실측 300칸델라 수준이면 사용하는데 당연히 문제는 없겠죠. 개별 색상들의 정확성을 알아보자면 청록색을 표현할 때나 안부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평균 수준이지만 전체적인 정확도는 평균보다 더 좋은 성능이었습니다. 이 그램 360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의 품질은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듯 싶어요.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활용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램 360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터치 그리고 스타일러스 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우선 터치가 지원되고 그램 360이란 이름답게 디스플레이 각도를 마음대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힌지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여러 디바이스를 구매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일반적인 노트북 모드에서도 터치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고 영상을 시청할 때는 텐트 모드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웹서핑을 할 때는 360도로 접어서 활용 또한 가능할 텐데요. 이 힌지 덕분에 그램 뒤에 360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어찌 보면 가장 활용성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각도가 제한되어 있는 노트북들과는 쓰임새가 다를 테니까요. 그리고 편의성을 위해 와콤 AES 2.0 펜이 추가로 지원되는데요. 100%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용되는 디바이스는 아닙니다만 간단히 사용하면서 저는 꽤나 만족했습니다. 우선 화면이 넓기 때문에 필기를 하는데 적합할 테고요. 뭐 MS 오피스를 사용해도 되고 LG 기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스케치도 간단히 해봤는데요. 제가 학부생 시절에 드로잉 디바이스에서 와콤 2048 레벨이면 꽤나 쓸만했었고 보급형이 1024 레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360에서는 4000피랍을 지원하는 와콤 AES 2.0 펜을 사용해서 포인트와 펜촉 끝부분의 싱크도 잘 맞았고요. 45도 수준의 기울기 수준에서도 원하는 곳을 제대로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닿았을 때도 부드럽게 잘 됐고요. 와콤펜의 크기도 적당했고 쥐었을 때 촉감도 좋았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겁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실측을 해봐도 17.8g이거든요. 저한테 부담은 없었습니다. 배터리를 넣었을 때 펜의 음낙성이 조금 더 좋아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배터리를 넣는 부분이 위쪽에 있다 보니 펜의 하단부가 아닌 상단부에 무게가 쏠려서 무게가 고른 펜을 사용했다면 살짝 이질감이 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펜을 노트북 안에 넣거나 자석을 통해 부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는요, 펜 자체에서 오는 성능은 저는 만족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11세대 EVO 플랫폼 기반이라서 싱글코어의 성능이 데스크탑과 대등한 수준인데요. 시드벤치 R23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여러 환경에서 i5 프로세서, i7 프로세서 모두 4코어 8스레드의 저전력 기반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코어 성능이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CPU가 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 이것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LG그램 360은 항상 최고의 성능을 내야 하는 게이밍 노트북이나 데스크탑과는 사용 방법도 다르고 유저층도 당연히 다르겠죠. 램은 LPDDR4 8GB와 16GB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온보드라서 확장은 안 됩니다. 하지만 메모리 클럭이 4266MHz거든요. 속도는 상당히 좋고요. SSD도 256GB부터 시작하는데요. SSD 경우에는 확장 슬롯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속도의 경우도 쓰기는 상당히 만족. 읽기는 SATA SSD보다 2배 빠르기 때문에 실사용에서 문제는 없겠죠. 이미 웹서핑이나 영상을 시청하는 용도에서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학교 과제용으로 사용할 때도 적절합니다. 화면이 크고 무게 부담을 줄이고 성능이 뒷받침되면서 편의사항도 많으니까요. 게임은 제가 그램 16으로 테스트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제가 테스트했던 것들이 그램 360에서 전부 원활하게 돌아갔으니까 CPU의 성능이 아쉬워서 나는 못 쓰겠는데? 이러신 분들은 데스크탑을 들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뭐 좋겠네, 데스크탑 들고 다니고. 그리고 80Ah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갔죠. 체감은 LG그램 16인치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배터리 절전 모드로 사용하면 9시간 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완충은 2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사용 환경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16형 LG그램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도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이렇게 제가 사용해본 2021 LG그램 36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이 노트북이 있었으면은 실기 관련 과제에서 조금 더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냥 생각만 해봤다고요. 생각만.